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혼자서 지압하기 네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엔 눈이었죠. 오늘은, 아닌가, 코였죠. 코였고, 오늘은 귀입니다. 귀. 그래서 청력 저하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혈자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 보면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운천구라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두침할 때 사용하는 혈자리인데, 자, 머리에 측두부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보면은 이청, 귀의 맨 꼭대기 위에서 1.5cm 위로 올라가서요. 그리고 양쪽으로 2cm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 여기 4cm 정도가 운천구라고, 청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혈자리예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귀를 보면, 귀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어서, 그래서 접으면 이 귀의 맨 꼭대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거든요. 자, 거기에 이첨인데, 이첨에서 1.5cm 위로 올라가는데, 그건 어떻게 잡냐면, 보통 이렇게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첫 번째 관절, 그첫 번째 관절 폭을 1.5cm 정도 잡습니다. 네,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측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앞뒤로 2cm 정도, 이렇게. 그 부분인데, 뭐 내가 나를 뭐 지압할 때 정확히 1.5cm 위로 2cm 막 자로재서 하기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부분을 지압해 주시고 자극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저랑 그렇게 한번 잡아서 측정해서 한번 올라가서 앞뒤로 2cm 왔다 갔다 이렇게 지압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어떠신가? 자극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좀 귀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자, 이렇게 그 두면부 근육이 좀 풀어지는, 좀 시원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자, 여기를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자, 난청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귀에 대해서, 자, 난청을 예방하는 혈자리, 그리고 난청을 치유하는 혈자리, 운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